뭐하니? 뭐하니? 뭐해? 뭐하니? 뭐해? 가스 차! 어? 와이파이 연결해. 싫어. 왜? 와이파이 왜 꺾구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엄마 끊었잖아. 멋있어. 계속 하루 종일 지금 핸드폰 찾아가지고. 그러네. 이걸로 실랑이를 하네. 가위로 끊게? 응. 끊어봐. 끊었네. 응. 끊었어. 잘했어. 됐어? 잘했어. 아, 열쇠 연결선 잘라버렸어. 어머. 어머. 화가 안 풀렸나? 아, 연결선을. 어머. 오호. 설마.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야. 아이고야. 되게 위험한데? 어머. 어머. 놀랬어. 어머, 쏜다. 시커매졌어. 아우,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우와. 큰일 야, 큰일 날 뻔했다. 저걸 겁 없이 저렇게 하면, 너 지금 뭐하는데? 야, 너 불러, 이러면! 어떡해. 진짜, 너 이거 지금 불리고 싶어? 엄마가 안 해줘서. 하지 마! 왜 이러니? 여기 왜 목숨을 거니? 엄마가 버리니까 너가 챙겨야지. 하지 마. 그만해. 잠 안 자고 계속 이런 걸로. 온다. 밤새 저러나 봐. 어떡하냐. 와, 진짜. 아니, 오박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좀 보통 일이 아니네요. 뭐, 요즘에 개인 문제로 집집마다 뭐, 걱정들이 많으시죠. 네. 근데 아이한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게임을 조절을 못하고 많이 하는지? 할게 없다고. 할게 없어서, 그리고 나는 왜 외동이고, 또 시골 동네 살다가 학군지로 이사를 왔어요. 아이를 위해서. 예, 그래도 그쪽 동네 오면은 학원도 많이 그렇죠.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친구도 없는 이런 데다 와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난더할게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잘라서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최근이에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타협도 하고, 그래, 게임 먼저 시켜줄게. 게임 이만큼 하면 공부 이만큼 할래? 또 이것도 안 되면, 그럼 이것도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시도를 해봤어요. 뭘로도 보상을 해줘보고, 아예 시켜줘도 봐보고, 전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효과를 못 봤어요. 먹히지 않았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얘는 무조건 그냥 못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게임 아예 스타트를 아예 그냥,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게, 그냥,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금쪽이와 엄마의 어려움을 어느 날부터 시작된 게임, 그리고 게임 조절이 안 되는 게임 중독, 그다음에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중독자들이 보이는 그러한 아주 과격하고. 과격하고 폭력성,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게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 보이네요. 그럼 이 게임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야 될까요? 어머님의 표현으로는 일단 그렇게 쉽게 이해는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글쎄, 그렇게만 이해해서 과연 이 금쪽이가 잘 이해가 될까? 금쪽이 어려움이. 야.